Hello, 10th Street friends. I'm your teacher, Alicia. It's good to see you all. 안녕하세요, 10th Street 친구들. 에리 선생님이에요. We are going to read a fun story today. Are you ready?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 가져왔는데요. 준비됐나요? Let's go! 와, 정말 기분 좋은 가족의 모습이네요. How are you today? 오늘 기분이 어때? 하고 물어보는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이 영어로는 How are you? 라고 해요. 우리 How are you? 하면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뭘 느끼는지 물어보는 말이니까 우리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Okay, let's read on. How do you feel today? 우리 아까는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죠. Feel 하면 느끼다 라는 단어예요. So how do you feel today? 하면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How are you? 랑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우리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기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표현을 공부해봐요. This is how I feel today. 이게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내 기분은 오늘 이래. 여기 친구들 얼굴을 보면 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울고도 있어요. 이건 슬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웃고도 있고요. 우리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와, 친구랑 막 싸웠어요. 머리도 안 돼 꽁 맞았나 봐요. 기분이 어떨까요, 친구들? I feel angry. Angry? 나 너무 화가 나. I am angry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친구랑 싸우면 화가 나지요. I feel angry. 어머, 엄마가 아프신가 봐요. 엄마가 아프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슬퍼요. 옆에 친구가 울고 있어요. I feel sad. I am sad. 슬퍼요 라는 이야기네요. 와, 이번엔 Happy Birthday! Birthday Party! 와,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우리 생일 파티가 열면 어때요? I feel happy! 나는 행복해.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이번엔 어머나, 정말 웃긴 옷을 입었어요. 핫도그 코스튬. 핫도그 옷을 입었어요. 이 친구는 드래곤? 용 옷 같은 걸 입었네요. 이러고서 뒤로 놀고 있어요. I feel silly. Silly 하면 우스꽝스러워. 나 좀 웃겨. 나 오늘 좀 웃기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또 똑같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I am silly. 나 좀 웃기네.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나 봐요. 책도 많이 보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책을 보다가 하품을 했어요. 너무 졸린가 봐요. 피곤하구나. I feel tired. I am tired. 너무 피곤해요. 어머나, 어린 동생이 미끄럼틀을 타다가 어떻게 됐어요? 꽈당 하고 she fell down. 넘어졌어요. I feel worried. Worried 하면 어머, 걱정이 돼요. I am worried. 어머, 너무 걱정이 돼요 하는 표현이에요. 우프! 갑자기 커다란 개가 나타나서 우프! 하고 짖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I feel surprised. I am surprised. 나 깜짝 놀랐어.
자리예요. 이번엔 자려고 누웠는데 하고 어머 유령 생각이 자꾸만 나요. 여러분은 밤에 잘 때 불이 깜깜하게 꺼지면 무서운 생각 든 적 없나요? 그러면 I feel scared. I am scared. 나 무서워. 친구가 덜덜 떨고 있네요. 어머, 너무 귀여운 새들인데 새들이 날아가다가 우리 친구 머리에 글쎄 실례를 했네요. 아, 지나가다가 새똥을 딱 맞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I feel cranky. I am cranky.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와, 이번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왔나요?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요. 뒤에 기린도 보이고 원숭이도 보이고 동물원도 있네요. I feel excited. I am excited. 뭐예요? 어머나 너무 신나. 와 신난다 하는 얘기예요. 어? 이번엔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보는 곳에 선생님한테 나갔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이런 포즈예요.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보니까 친구의 시험지가 체크, 체크, 체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많이 틀렸나 봐요. 그럴 땐 어떻죠? I feel embarrassed. I am embarrassed. 부끄러워요 라는 이야기네요. 와, 정말 눈 오는 날에 따뜻한 집안에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폭 안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How do you feel? I feel loved. Love 이러면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죠. Loved. I feel loved 하면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I am loved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머나 이 친구들이 사과나무 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꽃도 주고 카드도 주고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가 봐요. I feel shy. I feel shy. 어머나 부끄러워 라는 이야기예요. Also you can say I am shy. 나 좀 부끄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와, 이번엔 우리 친구가 달리기 대회에 나갔어요. 달리기 대회에서 우와, it's really big medal. 큰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1등 했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 금메달을 따면 기분이 어떨까요? How do you feel when you get a medal? I feel proud. I am proud. 자랑스럽겠죠? 정말 잘했어요. How do you feel today? How are you today? 오늘 친구들은 기분이 어때요? 오늘 감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I am happy. I feel happy. Or I feel excited. 오늘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되세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올게요. Until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